여러분들은 혹시 장칼국수 좋아하시나요? 특히 강원도 지방에 장칼국수를 판매하는 식당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장칼국수 집들 중 어디를 가야 할까? 저처럼 방황하시는 분들을 위해 총 제작기간 4일 두 번씩 헛걸음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시청자분이 추천한 곳 그리고 현지인들 제보로 알려진 곳 이 두 곳을 여러분들의 한 끼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방문을 해봤습니다. 너니?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속초나 강원도에는 많은 장칼국수 집들이 있고 유명한 곳은 높은 기대감에 맛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곳은 시청자분에게 소개받은 곳이기도 하고 흔한 재료가 아닌 꽁이라는 식재료가 특이해서 맛이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때 도움이 되고 한번 와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신발을 벗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가정집을 개조한 듯 보이고 전석 입식 테이블로 꽤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메뉴는 딱 세 가지라 전부 하나씩 주문해봤고요. 모든 메뉴가 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여기 세 개 다 하나씩 주시는데 네. 저 만둣국에 혹시 떡을 최대한 빼주실 수 있나요? 네? 떡 빼? 네. 떡을 많이 빼주시고 네. 괜찮을까요? 네. 같이 간 일행이 떡을 싫어해서 빼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당황스러워하시면서도 요구에 응해주셨어요. 준비된 밑반찬은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까지 김치 3종 세트가 나왔고요. 김치 세팅은 셀프입니다. 김치 맛있겠다. 원래 이런 집은 김치가 맛있어야지. 동생이 참 잘 자르네. 한번 먹어보자. 후기에는 괜찮았던 김치 3종의 맛은 어떤지. 이거 섬섬하다 못해 단데. 시큼할 줄 알았던 동치미는 단맛이 좀 강한 편이어서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듯 하고요. 저 김치는 좋아요 다. 어떤 김치라도 근데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치의 맛 또한 그닥 임팩트가 강한 편은 아니었고 그냥 콤콤한 느낌의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장칼국수와 꽁물만두, 꽁만두국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장칼국수의 비주얼부터 살펴봤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빨간 국물에 푸짐하면서도 투박한 듯한 수타 면사리가 들어있었고 호박과 큼지막한 감자 두 덩어리도 함께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자에서 나온 전분기가 더해져서인지 걸쭉하면서도 약간은 고추장찌개 같은 국물이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먹어보고 싶어? 한번 먹어봐봐. 너는... 매울 맵찔이라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매워다. 아 매워. 생긴 거 뭐 맛있어 보여서 원래 저도 아 잠깐 시킬까 했는데 안 시킬까. 아 진짜 진짜? 고추장 향이 진하긴 했지만 조미료의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해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 고추장의 텁텁함이 없었습니다. 면의 식감과 시원칼칼한 육수가 인상적이었던 장칼국수였습니다. 다음은 꽁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앞섰던 물만두인데요. 꽁은 어렸을 때 평양냉면집에서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처음 접해보네요. 이게 또 옛날 왕의 수라상에 올려지는 고급 식재료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육수가 나오네 얘도.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 소렁포처럼 돼. 소렁포처럼. 육즙은 팡팡 터지는데 조금은 두꺼운 만두피에 만두석은 전혀 간이 안 되어져 있었고 들기름이 많이 뿌려져 있어 그냥 들기름을 먹는 맛? 처음 평양냉면을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조금 제 입맛에는 난해한 음식이었습니다. 누린내나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들기름과 밀가루 맛이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꽁 물만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시킨 만두국도 한 입 해봤는데요. 정말 엄청나진 않지만 조금은 스페셜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인디오더 방식의 일반 만두국 맛이었습니다. 만두는 좀 많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온다면 주저없이 장칼국수만 주문할 듯 하고요. 너무 양이 많아 만두는 조금 남겼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반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전 메뉴 총 26,000원이 나왔네요.
남은만두는 포장해 와서 맵찔 동생이 잘 해치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집은 이것도 공교롭게 두 번을 방문했는데요. 조금은 찾기 어려운 아바이 마을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생긴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맛있다고 입소문이 자자해서 현지인들도 관광객들도 한 번씩 찾는 성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시골 칼국수집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안쪽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애매하죠. 입식 테이블 4개에 아주 아담하면서 아늑한 느낌의 인테리어였고요. 뭔가 국수집보다는 라면집의 느낌이 조금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메뉴는 매운 것, 안 매운 것 두 가지 칼국수가 있었고요. 이날은 동행한 일행이 없어 혼밥으로 매운 장칼국수를 시켜봤습니다. 자리엔 나눠서 먹을 수 있게 일회용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등이 있는데 보통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두 메뉴를 다 시켜서 드시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밑반찬은 배추김치, 단무지, 와사비 간장 등이 나왔고요. 빠르게 명태 장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봐온 장칼국수와는 다른 느낌인데요. 거의 주황색에 가까운 걸쭉한 육수와 꽤 많은 양의 알과 고니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더 추가하실 분들은 2,000원만 더 내시면 따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탱글함이 보이는 면은 일반적인 중면을 사용하신 듯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맛은 맵고 칼칼한 맛이 조금 강한 편이었는데요. 약간의 짬뽕의 해물맛과 떡볶이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 알과 고니가 있어 해물탕을 상상했었는데 이 고소함의 풍미는 명랑 크림 파스타와도 닮아있었습니다. 전통 방식의 장칼국수가 아닌 퓨전 요리의 느낌도 강하게 들었는데 이건 어디에 맛 비교를 해야 할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칠맛이 좋은 육수에 아삭거리는 콩나물과 버섯이 면식감을 더욱 좋게 만들어줬고요. 국물의 감칠맛이 좋아서 계속 더 먹게 되는데요. 먹다가 보니 밥을 말아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식당에서도 국물이 남는다고, 소스가 남는다고 밥을 따로 시키지는 않았는데 생각외로 이 둘의 조합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칼칼한 육수와 구수한 알의 조합이 인상적이었던 시골 장칼국수였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전하시는 건가요? 이제? 네. 이제 곧 확장 이전을 하신다고 하네요. 칼국수와 공깃밥까지 총 10,000원. 자, 오늘은 화요일마다 휴무가 있고 브레이크 타임까지 겹쳐있어 날이면 날마다 오기 힘든 속초 장칼국수집을 리뷰해봤는데요. 많고 많은 강원도 장칼국수 유니버스에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온 장칼국수집은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의견도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나씩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편집보다 찍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장칼국수 투어였고요. 당분간 장칼국수는 잠시 쉬어야 할 듯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